자, 김순철! 아, 선생님. 여보세요. 아, 그래. 대스승의 입장에 모두 기립인사. 장난기 어린 영어 인사로 받아주시네요. 내가 취미가 뭐 이런 좀 장작 소리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나 몇 사람이 이걸 좀 배겠다고 그래서 이 뭐 악보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 자 우리 저 하나씩 똑같은 건 하나씩 권하는 거였어. 할아버지가 매일 밤낮을 쓰고 지우며 만든 곡 풍년타령을 배울 참입니다. 할아버지의 제자들답게 악보 보는 건 기본. 하나씩 다 가져있죠. 내가 그전에 넣어준 거. 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네. 한번 해보자. 전주가요? 전주도 여보세요 농부인네. 내가 듣기에는 알쓰고 좋구나 풍년이로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비슷하게 돼. 다시 한번 에야 에신랑. 이런 시간이 제자들에겐 큰 영광이죠. 공들여 만든 곡을 선보이는 작곡가 이응관 할아버지에게도 큰 보람이면서 늘 긴장되고 고맙게 여겨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애써서 이제 곡을 만들고 애써 가사를 만들고 이것을 그래도 여러분이 일축 안 하고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뭐 말할 건 뭐 있나 좋지 뭐.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에 유일하게 환한 불빛. 음악 열정으로 후끈한 할아버지의 방은 깊은 밤을 넘어 새벽을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구전으로만 알려진 우리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악보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데요. 요람스러운 생각이지만 좀 이렇고 좀 옛날 전통 소리가 좀 덜 되더라도 이렇게 악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배기도 쉽고 아무거나 세계 사람을 다 보고 할 수 있고 세계화 하려면 악보를 없이는 세계화가 될 수가 없잖아. 우리 소리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그의 희망엔 국악의 세계화란 확신도 있기에 오늘도 음표를 그립니다.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까지 미련이 있고, 아직까지 희망이 있거든? 네. 아직까지 내 인력, 이러는데, 요걸 더 끝마치고, 가려면 내가 2, 3년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로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민요를 좀 더 쉽게 널리 알리려는 명창의 노력. 악보 정리에 몰두하며 세계화를 꿈꾸는 우리 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장수 비결이 된 것 같네요. 어르신들이 퇴직 이후에 역할 없는 역할,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반면에 이응관 선생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사명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고 체력관리도 잘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장수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공연이 있다는 이응관 할아버지. 오늘은 제자의 공연에 특별 출연합니다.
여성 단원들의 뜨거운 환호에 살랑살랑 손도 흔들어주는데요. 명창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 앞에 긴장된 표정의 97 명창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요. 뭐 제 나이가 지금 97세입니다. 2년 반만 더 있으면 100살. 올해도 하죠.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렸던 명창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상자 중이 어디 가고 대대가 죽는 줄 몰라 주나 이때야 화천에서 불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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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잡는다 안가갔어. 남보다 잘 살아주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그럼 게을리해서는 못 쓰지. 너는 그래서 편안해가지고 이기더라. 그럼 열심히 해야지.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스러운 삶이 아닌가 난 이렇게 느껴요. 내 입구슨 다 안 들고 쓰지. 이 은관 내 입구슨 왔구나 그 아니다.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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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하지만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했지, 무대에서.